급히 떠나느라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제게 주신 팔찌는 이제 돌려드리려 합니다.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었으니 앞으로는 마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. 부디 마마를 닮은 어여쁜 아이를 순산하시기 바랍니다. 제 바람은 그저 그뿐입니다. 마마,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? 가해방으로 갈 것이다. 아니 됩니다. 인정이 지났습니다. 비켜라. 고정하십시오. 행여 복종 태아가 잘못될까 걱정되옵니다. 마마. 왜 내 곁에?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야. 아버지가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.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?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? 반정 뒤에 공신으로 책봉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? 무엇이 부족했습니까?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그만두실 겁니까? 나도 모르겠다.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야 이 헛헛함이 지워질지.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이 미치도록 싫습니다. 아들은 글렀으니 믿을 건 너 하나뿐이다. 난 너마저 잃고 싶지는 않구나. 그러니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. 아무래도 입원을 다시 하는 게... 왜요? 어디 안 좋아요? 그 의사는 몸에 아무 이상 없다는데... 아니요. 이게 좀...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막 있었던 눈썹이 없어지고 지웠던 여드름 자국이 다시 생기고 뭐
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해서요. 사고가 컸으니까 뭐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. 저 그것보다 임신한 거 아니었습니까? 네? 아기 가졌다고. 제가요? 아, 아니요.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한테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. 여기가 어디라고 이걸 끌고 와. 저도 지금 상당히 황당하거든요. 아니, 같이 사는 여자도 있으면서 데려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저 그냥 갈게요. 당분간 여기 있어요. 나가면 위험하니까. 너 나 좀 봐. 저기요. 제가 핸드폰이 망가져서 그런데 일단 전화 한 통만. 어디라도 그쪽이 살아있다는 거 알려서 좋을 거 없을 겁니다. 네? 나 너한테... 아니, 그쪽한테 할 말 많아요. 묻고 싶은 것도 많고.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야, 민아! 야, 민! 야, 야, 찬미! 야! 야, 꽃배. 내가 너한테 할 말은 무지하게 많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참는다. 네 죄는 내가 갔다 와서 소상 다져물을 테니까 우리 올 때까지 아무것도 건들지도 하지도 말고 여기 딱 들어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. 알았어? 아니 그쪽은 뭔데 아까부터 자꾸 반말을. 야! 너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으니까 확 그냥 씨. 너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여기 얌전히 있어. 알았어? 대답 안 해? 협회에서 진짜 찾을 수 있게 한다? 아, 협회에서 진짜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? 미친 새끼 저리 쥐어라고! 시끄러운 거 질색인가? 잘 알 텐데. 괜찮으십니까? 네, 괜찮습니다. 그 남자가 널 죽이려던 그 사람이라고? 정확히 말하자면 저에게 거짓 인터뷰로 종용한 사람이기도 하고. 야, 너 그런 얘기를 왜 지금? 아니, 그것보다 오영철이 왜 너한테 그런 걸 시킨 건데? 오영철이라고요? 어. 그 사람은 오영철이 아니라 그냥 수아. 그 남자가 오영철이야. 어비스로 다시 부활하면서 모습이 바뀐 거야, 나처럼. 그 노인이 엄산동 연쇄살인의 진범 오영철이라고. 말 좀 해봐봐. 너 도대체 오영철이랑 무슨 사이인데? 네 엄마같이 되기 싫으면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. 저 이 일 못해요. 어? 이만 갈게요. 야, 잠깐만! 나 빠질 거야. 못해. 야, 장희진. 야, 너 이렇게... 야! 야! 야, 장희진! 너 이렇게 가면... 야! 그거 일이 없네. 가까이 오지 마! 내가 죽으면 죽었지. 널 돕는 일 따위 다시는 안 해. 과연 네가
그럴 수 있을까? 이 건물 어딘가 네 애미가 갇혀 있어. 그 장소와 비밀번호 나밖에 모르지. 우리 엄마가 여기 왜? 최진이가 내 유일한 핏줄이야. 걔를 믿은 거냐? 네 애미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판단해야 될 거다. 경찰이 우리를 잡기 전에 다른 얼굴로 부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. 자, 이제 이걸로 날 다시 살리면 되는 거야. 당신 영혼의 모습이니까 1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일걸. 그리고 또 하나,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민뿐이야.